자, 조금 쉬셨나요? 일어나시고. 자, 그럼 이제 21세기 새로운 리더십, 잠깐 가벼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변혁적 리더십 필요하지요. 요새는 정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리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쭉 써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변화에 유연한 반응을 할수 있는 리더. 그래서 리더로 올라갈수록 진짜 변화에 유연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가 갑자기 고집이 생겼어. 그러면, 아, 나는 늙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거. 자, 리더십의 수준을 보시면 기업권의 최고 관리층, 미음번에 보시면 중간 관리층, 디귿번에 보시면 하위 관리층 리더십. 그래서 여기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기능 쪽을 좀 보시면 돼. 기능. 그래서 최고 관리층은 이런 기능을 해야 돼. 목표, 정책을 설정할 수 있죠. 당연하겠죠. 자원의 동원. 근데 혹시 아까 자원의 동원이 중간 관리자 아까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까 중간 관리자 뭐할때 했었었지? 아까 무슨 일도 할 때? 운영적 결정할 때. 예,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동원은 최고 관리자도 괜찮고 중간 관리자도 괜찮고 이렇게 세워두시면 돼. 그치? 그리고 통제, 조정, 통합 있습니다. 자, 최고 관리자가 기술자나 전문가일 필요는 없어요. 뭐 계산 능력. 그래서 최고 관리자한테 뭐 버스비 얼마인지 아세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중간 관리자는 이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고 성실성, 뭐 충성심이죠. 윗사람한테 충성을 해야 되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하위 관리층의 리더는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시키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형평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것들은 감은 좀 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외우기도 그렇고, 근데 은근히 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자, 그다음에 리더십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래서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에는 능률, 성장, 가치, 창조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서비스, 자실현 쪽이네요. 점점 이렇게 자실현 쪽으로 가는구나. 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를 보시면 예전에 기업 소유자, 주주, 고객 만족이었는데 지금은 전체 이해관계자 만족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 리더십이.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예전에 관료제, 근데 지금은 에듀크러쉬. 좀 이따 배우시긴 할 겁니다. 네트워크 다 배울 거거든요. 자, 예전에는 직위 권력,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었지만 지금은 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리더 역할 보세요. 예전에는 보스, 관리자였지만 지금은 코치, 또는 촉진자, 리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리더의 윤리를 보면 예전에 전부 다 비윤리적이었는데 지금은 윤리적이다. 수직, 수평.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좀 아셔야 돼. 구성원의 가위를 예전엔 통제를 했지만 지금은 임파워먼트, 힘을 불어넣어준다. 그리고 구성원의 행위를 보시면 예전엔 동조.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따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나 지금은 몰입, 스스로 몰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남성 중심이지만 지금은 여성 등의 소수가 그룹이 부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가 리더고요. 우리 리더에 대해서 잠깐만 가로놓기도 하고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가로놓기가 어디 있냐면 제 책에 231쪽에 있네. 231쪽에. 아, 우리 29번도 합시다. 아까 이거 오늘 배운 거니까. 자, 231쪽이 29번입니다. 자,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회의 형식을 채택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해서 아이디어의 제시를 요구하고 발상을 찾아내려는 방법으로 일종의 자유연상법 하면은 예, 브레인스토밍이죠. 자, 그다음에 30번. 집단적 의사결정의 특징으로 옳지 못한 것은이야. 자, 결정안에 대한 수용력이 증거되지 않은, 자기네들끼리 결정한 거니까 당연히 그 결정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답이 1번인가 봐. 보다 많은 정보 지식의 획득 맞고, 동조 압력 맞고, 시간 소요 증가 맞고, 책임성의 모호성. 예, 꼭 쉰소리 한달 있죠. 뒤로 가서 뭐가 안 되면 그것 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잖아. 꼭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1번 보시면 집단관계이론 TSF. T는 뭐라고요? 자질. S 상황. F 추종자. 예, 그래서 3대 변수에 의해서 리더가 형성이 됩니다. 자, 화이트 리피트의 리더십 3개. 자,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재량을 최대한 인정한대요. 뭘까요? 자유방향.
반면에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 혼자 내린대요. 권위형. 자, 블랙 모터입니다. 블랙 모터 하면 XY 해놓고 점 다섯 개 있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지도자는 질과 양에 있어서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목표 중심 접근을 취한대요. 아, 질과 양이야. 다 신경 쓴대. 목표 중심. 팀형. 자, 이 지도자는 생산 극대화에만 관심이 있대요. 과업형이겠네. 자, 34번. 거래적 리더와 변혁적 리더입니다. 타산적, 교환적 관계를 중요시 여긴대. 거래적. 카리스마, 영감, 뭐, 등등. 누구죠? 변혁적. 보상, 예외 관리, 거래적. 구성원의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준대. 그러면 거래적. 그럼 아까 변혁적인 거는요? 무슨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아까 걸핌 욕구 있고 또 뭐 하나 있었잖아. 무슨 욕구? 응? 성장 욕구? 맞죠? 빨리 찾아보세요. 얼른. 아까 결핍 욕구랑 반대되는 욕구가 있었었잖아요. 성장 욕구 맞아요? 네, 성장 욕구. 그러니까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거래적 리더. 그러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는 변혁적 리더. 아까 분명히 봤었던 기억 나셔야 돼. 자, 35번은 허쉬 브랜차드의 3차원적 리더.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시적 리더 하면 M1. 그 다음에 구성원의 능력과 의지가 높아. 능력도 높고 의지도 높아. M4. 맞죠? 그러면 무슨 리더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할까? MG, M1, G, M2, Sir, M3, 참, M4, We. 예, 여기 시작했어요. 36번, 미래형 리더로 적당하지 않는 거. 가치 공유, 괜찮아요. 인파워먼트, 괜찮아요. 규칙과 규정의 중시, 요건 좀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 수평적인 거, 다 아시죠? 다 맞네요. 자, 기출문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는 리더가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리더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가 있었었냐면, 뭐 최근에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옛날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옛날 문제에 뭐를 볼 거냐면 제 책은 247쪽이거든요. 31번이에요. 지방직 2012년도 문제입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혁적 리더. 자,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대부분이다. 틀리지. 변화에 저항적이다. X. 권력의 원천은 지위에서 온다. X. 그치? 그러면 요 2번, 3번, 4번을 몽땅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변혁적 리더의 반대 개념인 거래적 리더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32번입니다. 자, 이건 옳지 못한 걸 고르는데 한번 불러볼게요. 2012년도 교육청 문제.